여기는 마트입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어서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간 해명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찍고 있습니다. 시간은 아침입니다. 5시 57분. 이렇게 된 이유는 어제 저녁에 마트에 왔다가 장을 보고 차에서 깜빡 쉬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깼는데 새벽 1시쯤에 깼습니다. 아직도 주차장은 깜깜하고요. 무서운 주차장 안에서 깜깜하고 무서운 주차장에서 밤을 꼬박 새고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셔터가 내려져 있어서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나갈 수 있을까요? 119 아니죠? 1119 끊을 수 없고 다행히 일요일이라서 몇 시쯤에 셔터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왠지 6시에 올라갈 것 같은데 2분만 이제 1분만 6시에 딱 올려주면 좋을 텐데 왜냐면 마트가 전 아침 10시에 오픈을 한다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한 6시쯤에 오지 않을까. 근데 진짜로 10km 미만으로 달리라고 돼 있네요. 10km 미만으로. 아, 1~2분 남았습니다. 6시에 과연 셔터가 올라갈까요? 집에 가고 싶은데. 요. 지금 차 시동도 안 꺼놨습니다. 6시에 셔터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에 6시입니다. 안 올라가네요. 집에 언제 갈 수 있을까요?